제가 워낙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이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래갖고 부모님한테 선물한다고 저한테 신청해 주신 것이 이렇게 당첨이 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동안에는 제가 어프로치 하면서 내리막 경사가 있을 때 항상 11번 갖고 많이 했거든요. 샌드위치 같은 걸로 하면은 괜히 왠지 뒤땅칠 것 같고.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지금 오른발이 높은 이런 경사에서 되게 어렵다 하셨잖아요. 자, 이럴 때는 자기 백에 있는 클럽 중에 가장 로프트가 많은 클럽을 쓰세요. 그러니까 지금 11번으로 계속 어프로치 하셨다면서요. 네. 여기는 공이 스핀이 안 걸리는데요. 많이 굴러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많이 굴러가서 막 넘어가고 한 거 많을 거예요. 여기는 스핀이 안 걸리는 데니까 그 샌드위치를 치는 게 그나마 공을 덜 구르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으시고 이 볼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이 오른발 안쪽 부분에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뒤가 높기 때문에 뒤땅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두지 마시고 그냥 공 위에 바로 두세요. 너무 앞쪽으로 가지 마시고 공 위에 바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채를 이렇게 놓으시면 공이 저 얼마 안 가니까요. 똑바로 이렇게 놓으세요. 똑바로. 네, 놓으시고 들 때 요 뒤로 가면 안 돼요. 절대 백스윙. 요것도 바로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랬다가 요 통 내려놓으시면 돼요. 해보세요. 자, 스탠스를 지금 공이 그렇죠. 공이 많이 구르니까 그린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린 앞에 한 1m 앞에 저 웨지에 떨어뜨리면 웨지? 굴러갑니다. 예. 거기에 딱 친다 생각하시고 요렇게 놓으세요. 요렇게 놓으시면 맞아요. 요렇게 놓으세요. 그래서 백스윙을 요렇게 들면 안 되고 그냥 힘 빼 이렇게 바로 두세요. 그때 탁 내려놓으면 돼요. 쳐보세요. 진짜. 네. 자, 지금 이 뒷땅이죠. 네.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자리에서 공을 띄우시려고 잡아보세요. 공을 띄우고 제가 이랬다가 이러면 안 돼요. 뒷땅은 그냥 이대로 가세요. 이대로. 미끄러지게. 예, 예. 그냥 채가 엎어서 맞는다 생각하세요. 세워져서 맞는다 생각하세요. 저 볼이 낮게 가야 돼요. 여기서 낮게 그냥 간 대로 두세요. 네, 지금도 백스윙이 뒤로 가는 거예요. 어드레스 해보세요. 여기 안 맞게끔 백스윙 들어보실래요? 네. 이쪽으로 오면 안 돼요. 네. 뒤땅 나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네. 왼손에 힘 빼시. 자. 쳐보세요. 아니, 채를. 생각하지 않네요. 아니, 예. 자, 잠깐만. 이렇게 네. 됐죠? 네. 왜 힘을 주세요, 손에?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놓고, 네. 저 오른쪽도 보고, 이거 들었죠? 탁 내려놓으면 돼요. 이걸 지금 이렇게 힘을 줘서 잡거든요. 채가 요 헤드가 반짝 들었죠. 힘 빼고 그냥 타기를 내려놓으면 돼.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놓으면 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저희 손도 탁 내려놓으세요. 그렇지. 내려놓으면 지금 어때요? 요 보세요, 공이. 좋아요. 요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요. 요렇게 힘을 요렇게 손을 만들면 안 돼요. 요렇게 들었다가 요렇게 칠라 그래요. 제일 나쁜 겁니다. 이래서 아마추어 골프가 여기서 안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나왔으면 바로 들었다 그냥 요대로 막 페이스가 요렇게 맞게. 예? 그러면 탁 가요. 해보세요. 힘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이제 좋으시네. 지금 좋잖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툭 내려놓으면 돼요. 오, 오. 해보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웬일이야? 이런 상황도 일어나요. 예, 골프치도 이렇게 놓고 예? 해보세요. 들었다가 탁 내려놓으세요. 이제 많이 나아졌다. 손에 힘 조금 더 빼세요. 예? 이게는 힘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워놓고 번쩍 들었다가 탁 내려놓으세요. 예, 잘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내리막이라 베스트 친 거예요. 예. 예, 이렇게 해보세요. 내려놓고.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요. 아유, 잘한다. 내려놓고. 오케이. 잘했어요. 예. 너무 잘했어요. 이제 느낌 있죠? 예. 이렇게 치면 돼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치시면 절대 샌드위치 갖고 이렇게 치세요. 아. 예, 여성분이 이런 데서 저렇게 붙이시면 내리막에서 잘 하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기분 짜릿했죠. 샌드위치 같은 걸로 하면은 괜히 왠지 뒤땅칠 것 같고 불안했었는데 자신감 있게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